전화앱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전화화면이 열리고 하단을 보면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은 키패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전화를 걸거나 최근 기록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도 되고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세 가지 종류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화를 걸어줍니다. 지금은 키패드 화면이라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걸겠습니다. 키패드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초록색 전화기 모양을 터치합니다. 상단을 보면 전화를 거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앞면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 측면에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조절 버튼을 윗부분을 누르면 음량이 커지고 아래부분을 누르면 음량이 작아집니다. 먼저 전화기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상단에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바가 보입니다. 왼쪽에서 음량 조절 버튼을 윗부분이나 아래부분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 상단으로 바가 보이게 됩니다. 스마트폰 왼쪽 측면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으로 윗부분을 눌러 소리를 크게 해도 되고 아래부분을 눌러 소리를 작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상단에 바가 보일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이렇게 가로선에서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한 위치로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의 음량에 맞게 소리 크기가 조절됩니다. 오른쪽을 보면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다양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화면에 보면 통화 음량, 벨소리, 미디어, 알림, 시스템 등 다양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 음량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통화 음량이 최대로 크게 조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 음량 이외에도 벨소리, 미디어, 알림, 시스템 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의 음량은 파란색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커진다는 것이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음악이나 동영상, 게임 등 이러한 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러면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각각의 음량을 조절할 때 파란색 동그라미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끌고 다녀도 되지만 파란 선 위에서 임의의 위치를 터치하게 되면 해당 위치로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미디어 음량 조절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으로는 음량 버튼으로 미디어 음량만 조절하도록 설정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기본값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음량 조절 버튼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미디어 음량 조절을 켜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무조건 왼쪽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으로 미디어 음량을 조절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미디어 음량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이러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스마트폰의 사용자에 따라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량 설정을 완료했으면 스마트폰의 임의의 공간 이런 부분을 터치해서 지금의 메뉴를 닫아줍니다. 통화 중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통화를 종료하려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전화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전화 통화 중 화면을 보면 블루투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때 선이 있는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이 없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이어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되고 스마트폰도 블루투스 기능을 터치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귀에는 작은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선 이어폰의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선이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이어폰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앱을 터치합니다. 하단에 보면 메뉴가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최근 기록을 터치합니다. 최근 기록 화면으로 이동하고 최근에 통화했던 기록들이 표시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세로로 된세 개의 점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가 표시되고 삭제 메뉴를 터치합니다. 왼쪽 상단에 전체 메뉴라고 있는데 이 전체 메뉴는 통화했던 기록을 모두 선택하고자 할때 전체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통화 기록이 모두 선택되어 표시됩니다. 또는 통화 기록을 모두 선택하지 않고 일부분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선택하고자 하는 통화 기록 위에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터치한 항목만 선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삭제를 터치합니다. 선택되었던 항목이 화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전화 앱을 터치합니다. 전화 화면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상단에 세 개의 점을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가 보이고 설정 메뉴를 터치합니다. 통화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고 바로 아래에 수신 차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특정 전화번호의 전화 및 메시지를 차단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특정 전화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신 차단 메뉴를 터치합니다. 수신 차단 화면으로 이동하고 아래를 보면 전화번호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바로 아래로 키보드가 표시되고 수신을 차단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번호가 입력되고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를 터치합니다. 화면 중앙에 이 번호의 전화 또는 메시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라고 표시되었다가 사라집니다. 바로 앞에 화면으로 돌아오고 상단을 보면 알수 없거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된 전화번호 차단 메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신번호가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회색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발신번호가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로 조금 밀어줍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이동하면 조금 전에 수신 차단을 했던 번호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수신 차단했던 번호를 차단하지 않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수신 차단했던 번호 오른쪽에 빨간색의 마이너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번호의 전화와 메시지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라고 표시되었다 사라집니다. 수신 차단되었던 번호가 해제되어서 이제부터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가까운 지인들의 번호가 수신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전화와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던 지인이 나에게 전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수신 차단 화면으로 들어와서 지인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신 차단 화면에
지인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차단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